예, 안녕하십니까. 정달용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바로 사진 제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금 요즘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예체능 예, 병역 특례제 예, 이 존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주기적으로 이 병역 특례 예, 예체능 예, 병역 특례제 그 존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죠. 뭐 한 잊혀질만 하면 또 그 논란이 또 일고 있고 그게 주로 이제 그 정부 측 그러니까 병무청장이죠. 병무청장이 이제 그런 병역 특례제와 관련한 그런 언급을 할 때마다 이제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 그 병무청장이 이 병역 특례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체능 그 병역 특례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병역 특례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제 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서는 그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 그 어떻게 보면 병역 특례제 존폐 논란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어떤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제 칼럼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 칼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지금 여러분 화면 보여드리는데요. 예체능 병역 특례 국제대회 입상 보상용이 맞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바로 이 제목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병역 특례제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병역 특례제 뭐 검토 이런 얘기는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매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 이제 검토가 있었는데요. 폐지보다는 이제 그 어떤 제도 보완,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선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요즘에 그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뭐 국가적 재앙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병영 자원 부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예체능계의 그 어떤 특기자들 인재들의 어떤 국제대회 입상이 과거만큼의 어떤 그런 국위 선양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폐지에 대한 그런 어떤 창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체능계 병역 특례제의 어떤 연역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본질적인 측면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 칼럼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체능계 이 병역 특례제가 처음 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은 1973년 3월 3일 그러니까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이 1973년 3월에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서 이 예체능계를 포함한 또는 뭐 과학자 이러한 그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병역 의무자가 그 당해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그런 특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이 특기자 선발 위원회에서 특기자 선발 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그 자에게 이러한 병역 특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는 바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고 이제 보충역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당해 분야에서 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종사를 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체육 선수인 경우에는 그 체육 종목 선수로서 적어도 5년 이상 활동을 하면 그 현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쳐주는 것이죠. 이렇게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주의할 것이 뭐냐면 주목할 것이 지금은 여러분 이러한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뭐 올림픽 금은동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금메달 이제 금메달을 딴 경우에 자동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국제에 대해서 입상을 한다고 해서 병역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올림픽이라든가 그러한 국제에 대해서 입상을 하기 위해서 병역 복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경력이 단절되는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무 현역 복무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명백히 지금은 국제에 대해서 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병역 특례를 줬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국제에 대해서 메달 딴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국제에 대해서 메달을 딸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메달을 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역 복무, 군 복무라고 하는 경력 단절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의 병역 특례제, 예체능계 병역 특례제하고 지금의 병역 특례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병역 특례의 어떤 본질이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병역, 예체능 병역 특례제가 국제대회에 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제대회 입상의 보상이죠, 보상. 베니핏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보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냐면 1981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이것이 이제 보상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역, 제가 조금 얘기했던 그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 관한 법률이죠. 예, 그것이 조금 개정이 돼서 그러한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하면은 병역 특례를 주는 걸로. 심지어는 한국체육대학의 당해 연도 졸업자로서 그 성적이 당해 연도 졸업 인원 중 상위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그 사람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 범위가 축소가 돼서 지금은 체육인 경우에는 올림픽 금은동,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전혀 이 병역 특례, 처음에 이 병역 특례 제도를 도입한 그 취지라고 할까요? 본질이 박정희 정부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최근의 자료는 아니고 2018년도 자료인데요.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그 예술체육특기자 정확한 법 명칭은 예술체육요원이라고 했는데요. 요원, 예, 뭐 요원이라는 말이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술체육요원 그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체육인 체육특기자인 경우에는 178명, 예술은 2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게 된 거냐면 이제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이렇게 메달을 따면 그 자격을 주기 때문에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 있죠. 그 선수인 경우에는 이제 1976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그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국제대회에 입상했다고 해서 병역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제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도 병역 특례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 1980년 그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체육계가 이거 양정모 선수가 이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병역 군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사정을 한 거죠. 사정. 그래서 그때 정부가 이 양정모 선수한테 병역 특례 혜택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 이제 그 불참을 해서 양정모 선수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전하지 못 출전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역 특례 제도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성격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병역 특례라고 하는 거니까 병역 면제죠. 그러니까 현역 복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이러한 혜택을 국제 대회에 입상했다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땄다고 해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과연 주는 것이 과연 이 현역에 복무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병역 의무. 이 헌법상의 어떤 의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헌법상 의무로서의 어떤 병역 의무 그거의 어떤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 병역 의무 이행의 가치가 이 국제대회 입상에 했을 경우에 이러한 그 면제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한번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번 그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과연 본질적으로 병역 의무 면제를 국제대회 입상의 보상으로 삼는 것이 지금 현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위상이 높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국제대회 그러니까 국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대하고는 틀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미 세계의 코리아라는 그런 국가의 어떤 위상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러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국기가 선양되지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경우에 어떤 우리가 보통 국기 선양 하는데 그러한 국기 선양의 효과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올림픽 메달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하면은 그 혜택이
많습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금.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력 향상 연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매달 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연금이 있죠. 그때부터 아파트 특별 공급.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 뭐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고 또 그 단체에서도 주는 포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혜택, 그러니까 병역 특례 빼고 그런 혜택이 과연 그런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그런 그 어떤 그 노력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가? 병역 특례라는 것이 주어야 거기 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그래서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헌법 가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헌법이 국민의 4대 의무로 정한 병역 의무다. 지금 남북 간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보 의식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하고 또 지금은 현역 복무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십몇 개월인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예치는 게 이 병역 특례를 지금처럼 보상책으로 계속 지속하는 게 과연 우리의 국방, 안보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체능 개병역 특례제 제도에 대해서 뭐 공정성 논란, 형평성 논란, 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과연 이러한 예체능 개병역 특례제가 지금 현 시대적 상황에서 국제대회 입상에 보상용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런 보상용이 아니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런 보상, 병역 특례 없어도 다른 많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의 이 병역 의무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달리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